그냥 별의별 시츄에이션을 다 겪어보고는. 아이고. 내신에 정확하게 내신이 시작해서 딱 한타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어쨌든 손은 좀 풀었고요. 오, 이게 되네. 아예 저렇게 뛰는 것도 방법이겠다. 아이고 머리야. 여기서 그냥 야 한번 들어가자. 아, 이게 저기를 갔다 와도 저거를 안 거치고 그냥 내려오는구나. 오케이. 막 되게 막 새로운 빌드를 막 연구하고 있어. 아, 네, 오랜만이에요.
이거 그 레이맨이라고 그 뭐냐 1995년에서 한 그 윈도우즈 95 한창 나올 때 그 삼성에서 매직 스테이션 사면 거의 기본으로 CD 주던 그런 시리즈예요. 얘는 맨날 그 저 나무에서 옷 떼다가 주는데 또 갔다 오면 옷 벗고 있죠. 아우 못 벗으네. 여기서 차라리 이게 낫네. 지금까지는 괜찮고요. 심심해서 때려잡아보기. 여기서 되게 빨리 왔는데요? 아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저거
현재까지는 거의 진짜 거의 최단 시간에 온 것 같은데. 겁나 빨리 왔다 여기. 몇 년을 했는데 이거를 한 23년을 했어. 저보다 더 빨리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넘기고 마르네. 하나, 둘, 한 이쯤 있으면 14분 컷이야? 여기까지. 3개 끝났죠. 이번에는 그게 될지. 오, 막 한 대만 맞고 됐다.
그럼 됐어 이제. 좀 불안하게 올라가는데 한 번에 됐다. 지금은 참 좋죠.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은 참 좋아요. 여기서 요 위에 올라 있으면 아마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거예요. 20분 30초 여기까지. 뭐지?
왜 저기에 매달렸니? 요즘이요? 아니요. 저 가끔은 들어가는데 그 이제 서로 바빠서 타이밍 잡기 힘들어요. 서로 이제 근황은 어느 정도 다들 알죠. 타이밍 완벽하고. 아, 저 번개 때문에 빨리 못 가. 방송 시간대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컨텐츠를 하는 날도 제가 방송 시간이 길어요. 컨텐츠를 할 때도 제가 한번 사심역사 컨텐츠 하면 최소가 두세 시간이야. 이런 방법이. 24분. 지금 완전 거의 초집중 모드긴 한데. 손에 땀이 나고 있어. 에잉? 씨. 왜 길이가 모자랐지? 덕분에 보너스 하나 먹었네. 오이 잘 나가다가 무슨 소리? 그대로 내려가서 뭐야, 저 안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너무 화면이 앞에 있어가지고. 28분. 에이, 그 한 번 죽은 게 좀 아깝다. 한 몇십 차 한번 까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날리네. 아니 뭐 이거는 내가 손이 미끄러진 거라서. 그 노래 있죠. 그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뭐 손이 미끄러질 때가 있기는 하죠. 뭐 보너스 하나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이거는요, 그 더 빠른 진행 때문에 일부러 맞고 가는 것도 있어요. 오. 오, 이거 한 번에 됐다. 저기부터 한 번에 됐는데. 여기도 괜찮아요. 저기에 어차피 이렇게 피를 두 개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대 떼놓고 끝내기. 그리고 여기는 저 HP 4개를 저대로 유지하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오케이, 한 대 일부러 맞고 가자. 한 다음에 저기 중간에 찍어놨죠? 일부러 죽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꼼수죠.
16개 다 깼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33분? 꽤 빨리 왔네. 딱 두 번인가 실수해가지고. Thanks, Rayman, baby. This super helicopter. 다행히 스테이지가 짧은 데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안 느껴질 거예요. 여기가 진짜 좀 장거리 레이스인데 하다 보니 여기서 아까 손이 한번 미끄러졌었죠. 이거는 그 헬리콥터 프로펠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줄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일정 제한 시간 내에 이거를 다 두 개를 다 잘라내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어요. 얘는 수영을 못해요. 왜 얘는 날 수는 있으면서 수영을 못하는지. 다행히 피는 남겨가지고 가겠네요. 얘는 바로 가도 돼요. 여기서 가끔 미끄러질 때가 있는데 됐네요.
가자. 저기선 그게 아니었는데. 오, 반동 빨려 받았다. 찍어놓고. 새로운 빌드. 여섯 개 다 열었죠? 가자. 39분 40초? 새롱. 뭐야. 와, 이거 제일 짜증나는 건데. 아니, 뭐, 다 피할 수 있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 둘, 셋. 저거 가끔 가다가 타요. 손이 차가워지고 있어. 하나, 둘, 셋. 에이, 됐어. 헤비메탈 버전. 새벽 4시 40분에 헤비메탈이라니. 손에 때가 묻는다. 조금 불안한 건 지금 약간 화장실이. 이제 달릴 수 있어. 날 막지 못해.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면 저거 지나가고.
아까 성공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갖고 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부스터를. 오, 됐다. 일부러졌고. 오, 생각보다 잘 되네, 이제. 그 기술. 여섯 개 다 깼고. 제 옷도 저기 미르나무에 걸어놓고 있어 이제. 미르나무 꼭대기에 뭐 맨날 뭐 옷 걸어놔. 그 노래 있었죠 뭐 미르나무 꼭대기에 뭐 누구 반스가 걸려있네. 갑자기 새벽에 뭔 짓이야. 그냥 막 날라가죠. 최대한 높게 가야 돼요. 헬리콥터 있어야 되고. 여섯 개. 끝.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때려놓고 넘어가서 때려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훨씬 나아. 여섯 개 다 깼죠? 이제 여기로 끝내면 돼요. 달려.
여기는 그냥 인정사정 볼것 없고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뒤통수 한번 때려놓고 48분? 49분? 여기까지. 여기 아까 대형사고 되게 많이 쳤죠. 보험 좀 들어놓고 보험은 들어놓으면 좋은 거. 먹으네라. 네 개죠? 끝. 아까 여기서 한 두세 번 죽었. 잠깐만. 아까 첫 스테이지 1분도 안 걸린 거야? 거의 은근 긴데인데. 여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화면이 그냥 그 설정된 대로 움직이는 스테이지라서. 여기는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가는 수밖에. 손에 땀이 묻어 있어. 끝. 속도를 못 받아. 멀었네. 괜찮아요. 여기서 이거 아닌데.
여기서 됐다. 54분? 되게 빨리 왔는데? 여기서 조금 걸리네요. 됐어? 저거 잡으면 됐어. 여기는 일부러 죽으면 되고요. 55분 컷. 여기서 반동? 오프 반동 같은 거예요. 안전하게 그냥 57분. 저 빌드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쟤를 때리고 오면?
내려오면 와, 여기까지 1시간 컷이야. 여기까지가 1시간이네. 여기서 지금 약간 변수가 되는 거는 지금 약간 화장실이 고프다는 거. 아깝다. 아까 시작할 때 화장실 갔다 오고 시작할 걸 그랬네. 참, 하필 이럴 때. 버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안 할게요. 피가 하나만 남았으면 그냥 저기서 일부러 죽는데 굳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아까 대형사고를 쳤기 때문에
못했다. 약간 화장실 살짝 마려운 상태가 집중이 잘 되는 건가요? 손이 지금 약간 살짝 땀이 묻어서 살짝 차왔거든요? 타고 올라가서 1시간 7분 여기 스테이지가 좀 길어요. 그냥 막고 가야지.
여기서는 그냥 내려가면 되고요. 그냥 갈게요. 어차피 가면 피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끝. 빨리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가 제일 까다롭죠? 에이씨, 안 되네. 1시간 13분. 빨리 엔딩을 보고 화장실 갔다 와야지. 맞죠? 일부러 이쪽에 있는 이유가 저거 그 좌표를 한번 그냥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위치가 고정이죠.
물 마시면 안 되겠네. 지금 화장실이 마려. 스콥스 동굴을 앞두고 화장실이 마렸다니. 화장실에 마려우니까 뭔가 말이 없어지고 있는데. 때릴 수 있죠. 오, 이 타이밍 좋아. 하나, 둘, 끝. 응, 안 끝나네. 괜찮아요. 한 대 남았어. 오, 1시간 16분 여기까지. 이제 대형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참고로 이 카테고리 제 최고 기록은 1시간 35분 55초였어요. 간당간당 하겠다, 근데. 좀 길이가 모자라서. 올라가서 여기 내려가야 돼요. 이걸 심어놓고 만들어 놓고
여섯 개 다 열었고요. 내려가고 에이씨. 됐다. 뭔가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고요. 애매한데? 자, 여기는 안 보이죠? 하지만 길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생겼구나. 여기는 길을 외워놓으면 돼. 저기는 외우면 되고요. 우선 한번 이러고 갈게요. 요 끝으로 올라가면 몹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 쉬워요.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됐고요. 여기서는 한번 기다려주는 게 다음 거 진행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냥 이거 올라가서 먹으면 되거든. 가자. 이거 안 먹어도 되죠? 찍어두고. 빨리 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가 하나밖에 안 나와서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이러고 가야 돼. 여기서 이러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면 이렇게 보너스가 나와요. 어? 24분? 애매한데? 실수 안 하면 기록 나온다. 요 끝에 있으면 안 맞고요. 쉬는 시간. 여기다가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 끝. 되게 스쿱스 동굴을 너무 스무스하게 하고 있는데. 아닌데? 씨, 애매한데? 이거? 왜 이게 안 잡혔지? 이렇게 때려놔야 돼요. 됐고. 여기서 이제 일부러 죽으면 감옥은 다 열렸어요. 애매하다. 기록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가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실수를 안 하면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거.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면 딱 정확한 좌표에 떨어지죠. 한 다음에 피를 여기서 먹고 방향키 반대 방향 풀렸고요. 실수 하나 깬다. 됐다. 깼다 이제. 깰 수 있다. 마지막 보스죠 이제. 최종 보스. 됐어. 가자. 깼어 이제. 나든간에 깨 그냥. 화장실 갔다 올게요. 1분 23초 줄였다.
하하, 엔딩까지 찍고 마무리를 할게요. 헤헤헤.